저는 이번 여름 친구들과 홍콩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어딜 찍어도 인증샷 인스타그램업을 홍콩! 갈 때마다 새로운 도시 홍콩으로 고고! 홍콩은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 가장 많은 루프탑 수영장을 품고 있는데 이는 도시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도심 속 휴식 여름엔 호캉스!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호텔방에 퍼져서 놀고 또 먹고 놀고 이제 호텔이 아닌 자연에서 즐기고 싶어지니 근사한 해변으로 가야겠네요. 한 시간 이내로 유럽의 호젓한 마을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이 드는 해변이 많이 있습니다. 자, 홍콩에서 느긋한 휴식을 누려볼까요? 저는 카바나의 자쿠지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품격있고 프라이빗하게 리퍼스베이 해변의 정취를 감상해봅니다. 홍콩에서 즐기는 진짜 휴식! 홍콩에도 예쁜 해변이 많은 거 알고 있나요?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의 리펄스 베이나 디스커버리 해변에서 낭만을 만끽해봐요. 물론 스탠리에서 쇼핑도 해야죠. 정말 길고도 짧은 홍콩 힐링 여행. 친구들과 홍콩에 오게 된다면 도시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홍콩 사람처럼 즐겨보세요. 잊지 못할 홍콩. 내가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휴가를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